식낭이 내용즉 경풍이 자기상동하고 식낭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소소영령한 비어있는 진리자리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밝음이 없는 무명을 인해서 과거의 현재 미래를 인식을 하고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육군에 의해 가지고서 종합적인 인식에 어떤 답을 내려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가 좋은 쪽으로, 자기 이익하는 쪽으로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살림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식랑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지혜는 생명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일체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금강이라는 불꽃으로 태워 없애가지고 절대 평등한 자리, 그런 어떤 살림살이하고 정반대인 것이 식랑입니다. 식의 물결이 굉장하지요. 우리나라 월드컵 때한 달을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 때만 이렇게 보는데 거의 막 본정신이 아니고 미쳤어요. 우리도 미쳤지만 스님들은 또더 미쳤어. 거의 선빵에는 월드컵을 안 보기로 딱 결정을 내렸는데 뒤에 이제 한두 게임 안 보더만 세 게임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선빵 대중까지 보는데 미쳤더라고. 그 결제 중에 선빵 대중은 월드컵을 안 보기로 정진을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꼴꼴 소리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고. 근데 나는 뭘 느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흠덩어리,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좀 남다른 것 같아. 근데 그 어떤 붉은 악마에 보여지는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내면에 이렇게 텅 비어있고 청정한 질이 충만돼가지고 그 밖으로 붉은 악마의 모습이 좀 칠갑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라. 물론 우리나라는 저 옛날에 중국에 속해 있어가지고 장점이니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서부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고 중국에서 월드컵 그 구경하고 나온 유학생들한테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쪽의 반응이라는 것은 봐줘서 저렇게 되고 홈그라운드 때문에 저렇게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것저것보다도 우리 불교가 신라 고려 이조의 어떤 억불 정책 속에서도 이렇게 끈끈이 살아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했던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이 다른 나라보다 더하는 것 같아. 요즘은 종교 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또 이광순이 무슨 저 서정준이 또 어떤 친일파 시인이라고도 죽이기 작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구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저 붉은 악마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축구는 서구의 몫인데 언제 그렇게 미쳤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주도하는 신분 목사들은 친일파나 친미파나 파는 똑같은 거 아니여? 그 사람들한테도 재판을 해야 될거 아니여? 우리가 일제 시대에 물론 그 압박 속에서 서정주라든가 그런 대시인들이 고충을 많이 받고 했지만 우리나라 내비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뿌리까지 뺏겨가지고 다 상납하려고 그런 정신이겠습니까?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서정주가 지은 시를 보면은 그것도 불교 시인인데 그동안 해가지고는 열심히 산 그걸 평을 해야지. 우리 저 일제시대에 그 어떤 일본 사람 36년 동안 통치 속에 살면서 아이 말안 들으면 죽이고 끌려가고 막반 죽인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그저 그냥 고개를 숙이거리고 좀 뭐가 좀뭐 이렇게 동정다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에? 근데 보니까 또그뭐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땅덩어리가 무슨 중국에 비유해보면 무슨 뭐 거의 뭐뭐 뭐 나만 합해봐야 50분제 일인데 좀 어떤 그런 걸좀
우리 좋은 점을 좀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혹 그렇게 친일파로 그렇게 매국노 행세를 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주고 국론을 합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비해 있는 쪽으로 청정한 쪽으로 이렇게 모아갔으면 세는데 정치인들은 또 그걸 이용하더라고. 이용해. 절집안도 보면 그런 것이 농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통해서 그렇게 그 흥덩어리, 국민이 언제 저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런가 봐. 이저 금수강산에 이렇게 곰신앙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실제 우리 불교가 신라시대에 이차도니 순교를 해가지고 국교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흥으로 다 받아들여져서 이차도니 올 때는 거의 절정에 이른 겁니다. 그런 어떤 내면적인 토속신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충만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빨리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불교,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것이 70% 80% 전부 불교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월드컵 때 보는 미치고 환장한 그 흥이,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질 쪽이 아니라 너무 문 쪽에, 모습 쪽에, 어떤 변화의 물결 속에, 뭐,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한 것좀더좀 있고 거부 반응도 있지만, 저런 흥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누구나 다 내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응?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서부에 좋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에? 교육하는 사람, 우리 종교인, 에? 뭐, 이런 교수 쪽, 어떤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좋은 것들,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좀 미치게 해봤으면 틀림없이 미치고 환장할 것인데 그런 아쉬움 같은 것도 좀 생각해봤어요. 시계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모습에 출렁대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중생의 살림살이를 시계 물결이라 그래요. 지혜의 물결은 다르죠, 파장이. 이태리 사람들이나 스페인이나 그건 축구 해먹고 살 나라인데 40메디밖에 안 되는 우리한테 찌그러지고 보니까 계곡이 처먹고 힘도 어지간히 좋다고 공만 잡으면 개떼까지 몰려 들어가지고 물어 뜯고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고 계곡이 처먹는 문화라고 거의 미치고 환장하지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통쾌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쪽 문화는 또 그쪽 문화 아니에요 그쪽 문화가 그리고 우리가 결승전에 올랐으면 더 좋겠지만 결승전에 오르면 브라질한테 6대0, 8대0이나 지면 어쩌겠어 그래 축구는 이태리를 이겼지만 자기들이 4강에 올라가야지 어떻게 한국이 4강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서구 사람들은 그쪽 문화라고 하는 건꼭 상대적인 문화고 상대적인 걸 죽이고 꼭 올라가서 어떤 통쾌감 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그건 그쪽 축구랑은 그쪽 문화에 맞는 살림살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도 즐겁고 일곱 저 이기면 더 즐겁고 축구는 또 가챙이들이 와서 구경하지 너무 대해서 못하고 저건 하인들이나 시킬 일이지 저만이 된걸뭐 하려고 저렇게 공을 차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종이 그랬다 그러잖아. 시계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 한 모습이에요. 한 모습입니다. 한 모습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 금강경의 응무소지 이생기시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만큼 이해가 안 되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시계 물결이 안으로 용솟음 친즉석은 경풍이 자기 상동하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유의적인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월드컵 때에 외국선수 얼굴 잘난 외국선수들 많이 봤잖아요. 요즘 저 안국선에서도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기 애인짝을 시덩크로 1번을 두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혼이 빠졌으면은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애인데 히든크를 그래 찍어서 그래. 에?
금강열 배우는 우리 입장은 히든크라 그러면 히든크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고 그걸 무슨 꼭 소유를 하고 내 것 니 것 하면 히든크하고는 멀어진 거야. 아 내가 존재하니까 히든크도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에이 그건 뭐 히든크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존재한 내가 제일이지. 내가 존재하니까 히든크가 존재하고 이렇게 반반씩 생각해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춤 생기면서 얼마나 속으로 에이 좋지 못한 선을 오르나리고 걸어다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가 끝나니까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환장했다고. 또 그리고 그 얼굴 잘생긴 서부 사람들 이제 못 보니까 이건 무슨 살맛이 안 난다고 이지랄하니. 완전히 모습에 생각을 뺏겨가지고 그게 식량이 내명진 경풍이 자기라. 에? 금강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에?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아 히든크가 지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별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하자면 히든크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어야 되는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가정 파괴해서 대거 쓰그래 현암. 에? 현암은 그런 사람 그런 생각 안 했겠지. 경계의 바람이 움직여가지고서 항상 일렁거리고 물이 흐리니까 밑에 모습이 안 보이지요. 모습에 우리가 너무 빠져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조용한 거, 청정한 거, 자기 진짜 모습이 감춰져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감춰진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모습이 감춰지는 겁니까? 에? 에. 경계의 바람이나 시계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아집이라든가 탐진치라든가 또 경계의 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밖에 부딪혔을 적에 이렇게 마음속에 일렁거리는 그런 것들 그건 불교에서는 자기 모습으로 보지 않죠. 대통령 아들이 잘 살라고 하지만은 그 식량이 부글부글 끓고 돈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데 너 이것만 가지고 잘 살아 애국 가서 그러면 그것이 저 아버지 따라 되겠어요. 이놈들이 찝쩍거리고 저놈들이 찝쩍거리고 하는데 에? 바람은 고요하게 저 나무는 좀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자꾸 불어댄단 말이야. 응? 금강경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가난한 살림살이 이치가 확 철학에 깨달았기 전에는 다 식량에 당하는 겁니다. 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지혜의 물이 안으로 응어리가 진즉스건 풍진, 풍진이 뭡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바람이 불면은 일어나는 어떤 먼지들이니까 그게 밖에 모습에 우리가 부딪힐 적에 일어나는 마음의 파장을 풍진이라 그럽니다. 어떤지 내면 수행이 지혜로서 응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고요한 것이니 그 고요하지만서도 무정상이라 고요한 상이 없는지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밝아서 내면이 스스로 비추리니 내면이 스스로 비추리니 시 이것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 한 군데에 노리고 집착하고 그렇게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울 바탕같이 청정하고 밝아서 어떤 모습에든지 그게 집착을 내가지고서 그게 유의적인 끝나풀을 달고 아니하고 이것이 그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니 이것이 참으로 보살의 머무른 곳이니라. 보살의 현주소란 말이요. 이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바란 자는 무릇 그 마음을 일상생활 속 응용해 쓰는 시간에 담은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망념을 없애가지고서 유의적인 생활 속에 응용을 하고 일부러 뜻을 내가지고서 모든 일에 반연하지 말지니 주혜란이라는 그 경기지사하던 그 보살은 그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뭘 갖기를 좋아한다 그래.
언니, 저것 좀 해줘, 뭐 해줘, 뭐래도 폭삭 망해버렸대. 예. 추애란 그 임창열 씨 부인. 예. 거의 생긴 게 이제 이멜다 여사 비슷해가지고. 그 물어보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뭘 그렇게 바란대, 뭘 그렇게 하고. 예.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에 피해 있는 진리를 못 보고 항상 모습에 허덕이다 보니까 1억 모아가지고 또 걸려들었대. 그것도 또 누구 닮아서 큰 손인가 봐. 그렇게 모습에서 드러나게 시계물결이 그렇게 파장을 친다라고 하면은 배움은 배운 것이 어떤 시계 물결의 무기가 돼가지고 자꾸 파장을 일으켜진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습은 부딪히면은 가루가 되고 상하고 상처를 당하는. 예. 요즘같이 복잡할수록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금강경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조용해지고 편안해지고, 청정해지고. 다만 마땅히 무렴이 무렴에서 응하고 일부러 뜻을 내서 꼭 그렇게 반년을 내지 말지니 뜻을 일부러 해서 반년을 하게 된다면 마구니의 구렁텅이에 떨어진다. 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무슨 저뭐 우리 종교 밖에를 마구니라고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을 두고 이렇게 자로 재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어떤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마음 쓰는 것이 다 마군입니다, 그게.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마군의 살림살인데 서부적인 살림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동양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 항상.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지만 입주에서 소가, 에? 해주에서 소가 어떻게 됐어? 내가 애들한테 강의라면 그러면 똑두 놈이 염물을 먹었습니다. 해주에서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됐어? 배가 터졌습니다. 또 다음은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지고서 돼지 좌측 어깨를 떼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애들이 모두 웃고 그러는데, 생명은 한 덩어리로 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한 덩어리로 보는. 깨달은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생명은 한 덩어리로 보는. 인간이 절대 우선이 아니에요. 1800년 전에 영국의 앨리스라는 학자가 생물조사를 해봤는데, 이 지구상에 사는 생물이 60만 가지랍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만 조사를 했지, 그 영감쟁이가 안 보이는 건못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60만 분의 보이는 그런 어떤 생물 중에서 60만 분의 1인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게 잘났다고 이렇게 자연을 파괴시키고, 마구잡이 어떤, 응?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서부니, 동양이 뭐 이래가지고, 그 좁은 서견으로 살다 보면은 두 가지 살림살이는 다 자기 자신을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애들은 불교라는 그거예요. 회주에서 어떻게 됐어? 회주에서 정암. 소가 염물을 먹은 거 아니요? 익주에서는 어떻게 됐어? 저 명진장. 아주 건명 곤명으로 아주 청신사 청신녀로. 그저 도반으로 만나가지고, 도반으로 만나서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 공부하고. 웃기네, 웃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편치, 뭐, 어떡해. 그리고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지만 너무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 재밌어요.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반출하고 음미를 해야, 새로운 신선한 맛이 거기에 우러나오지. 요즘 뭐 서울 스포츠니, 조선 스포츠니, 일간 스포츠니, 뭐, 그건 뭐예요, 그냥. 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아예 얼굴 조금 반반이고 꼴 하나 집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모델이 10억이야. 마누라는 또 등달아가지고 2억까지 그냥 12억 한 번에 받아버렸어. 에? 그놈의 인기 관리하고 아침, 저녁 거울 보고 뭐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거. 에? 이 세상 모습
우주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 그렇게 살면 되지. 에? 병 걸리지, 스트레스 받고. 왜 살도 안 찌고 안 찌가에는 활쪽해가지고 거의 부모인가 누군가 불교를 믿어가지고 그 키운 애야. 그것도 무슨 너무 저 마늘하던데 그것도 무슨 기독교적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회는 별로 안 좋을 거야. 아니 나는 어쨌든지 불교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싶는데 다른 종교 믿는다 그러면 그것도 내 업이라 그건 어쩌겠어. 예. 아이 저 뭐야 저 차와 차끼리 부딪혀도 십자가 건가 부딪히면 내가 가서 악을 쓰지만 아 다른 일반인이 염주 걸면은 가서 내가 이제 빌고 에? 뭐 그냥 다 변상해 주겠다고 막 그러면 거기는 한 뭐 2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뭘 스님이 그러시냐고.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근데 다른 용해나 만나면 그냥 거의 막 악을 쓴다. 그냥 무슨 놈 큰 남북 전쟁이나 터진 것 같지. 에? 그 생각 내가 버려야 돼. 예. 근데 안 버려지는 건 업인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예? 그렇게 일부러 해가지고서 생각을 내면은 마구니의 구덩이에 떨어지는지라 참 보살의 주처가 아닙니다. 소위 연자는 그런 까닭은 보살이 마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다머 중생을 이해하는 쪽이니. 그렇잖아. 부부지간도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은 날 이해하고 에? 뭐도 가족, 국민, 친척 에? 그러면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자야유주하면은 만일 스스로 만일 자기가 최고니 뭐니 아집이라든가 자기가 배운 고정관념 분별 에? 또 그런 쪽으로 또 불교를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렇게 살림을 차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찌 능히 다른 사람에게 마음 비어버리고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머물러라 무주를 해라 어떻게 시키겠냐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이 허물이 버글버글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매가 둘이 사는데 언니는 시집 가가지고 잘 못 살아서 쫓겨가지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또 시집 간다 하니까 야야 시집 가면 잘해라 시어머니가 무섭더라 잘 살아라 잘못 살면 안 된다. 동생이 그 말 들어듣겠어요? 미친년 지는 시집 가가지고 몇 달 만에 와가지고 나한테 잔소리 한다. 니나 잘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런 거 아니냐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고 비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 비우고 어쩌게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하면서 자꾸 돈이나 벌라 하고 명예나 그렇게 앉아가지고 권력 명예 두 가지 다 하려고 하고 다 그러면 어느 백성이 그 백성 밀어주고 하겠습니까? 항차 그 돈 자체가 부 자체가 전부 못 산 사람 국민의 세금일진대는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면 돈은 포기해버리고 대통령 안 하려면 돈 하나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필요하니까 권력하려면 돈 다 내버리고 그건 뭐 대통령 연금 다 있고 뭐 그냥 뭐 다 하고 뭐 돼. 금강경 비어있는 진리 공간을 못 보니까 아무리 잘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시계 물결이 부글부글한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쪽에 머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불교에서 볼 적에 큰 바다에 바람이 불 적이라는 벗금에 지나지 않는 벗금에 지나지 않는 최소한대로 그런 기본은 갖고 살아야 돼. 어른 노릇 하려면 마음 비어버리고 청정한 사람이 어디 가도 주인 노릇하고 회사에 가도 주인 노릇하고 그런 사원들은 열심히 살지 진급하니 월급이 많이 올라가니 뭐 그런 일이에요. 항차 공자님도 그랬어요. 벼슬을 하려면 포관격탁을 해라. 포관격탁이 뭐냐면은 자기는 혼자 뭐든지 하고 일도 하고 살 수가 있지만 자기가 모시는 부양가족이라든가 부모가 있으면 선비가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부모 보양으로 미겨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가지 말고 거기는 꼭 칼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식량이 부글부글하고 있으니까 포관격탁을 해라.
포관격탕이 뭐냐면 은 문지기하고 에? 문지기 성지기 에? 야경 딱딱 치고 타는 그 포관격탕 아니에요? 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걸로 부모 봉양하고 에. 권력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남도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를 물고 달라드는 건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지고 권력하고 부를 딱딱 다 챙기면은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응? 어찌 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머무름이 없는 그걸 권하게 할 수 있겠느냐? 소위 유적이 연후에 구저인하며 유적이 연후에 구저인하며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두질제자인데 이런 데는 갈지자 느르자의 뜻입니다. 지어 지자는 저런 데는 지시대명사 노서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연후에 지어란 말은 이 저자는 착할 선자 좋은 살림살이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요. 좋은 장점 그것이 자기 몸에 어쩌는 이런데 전치사니까 자기 몸에 갖추어져 있는 연후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자기 몸에 있는 연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구하며 자기에게 좋은 살림살이가 갖추어진 연후에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구해야 되며 우선이죠. 자기가 우선이죠. 자기가 수행이 안 돼 있으면서 자기 수행이 안 돼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는 뭐 퍼먹을 거 다 먹으면서 조금 후배가 나서 어디 가서 좀 뭐 먹고 올라오면은 어디 출가해가지고 술 먹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개박사를 내면은 그 저 술 먹은 사람은 또 아이고 뭐 스님은 뭐 그냥 허벌나게 잡수시더만 저번에 보니까 막 취해가지고 막 삐죽삐죽 개사투구만 그 말 듣겠어요. 예.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연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며 불교도 자리이타 자기가 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이타가 불교가 예. 그렇지만 보살은 자기도 깨닫고 중생을 깨닫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리이탈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란 그것이 자기에게 없어진 연후에 없는 연후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허물이라고 하지요. 자기 자신 몸에 허물이 없는 연후에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하고 비방해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시켜주는 것이 시시 옳은 것이다. 요건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공자님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자기 몸에 있는 연후에 좋은 일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며 그것이 자기에게 좋지 못한 허물이 없는 연후에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무렴무주는 망념도 없고 머무른 바 없이 내 마음을 머물러라고 하는 말은 마치 가을 하늘 들물에 삼라만상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과 같음이니 가을 물은 맑고 가을 하늘은 드높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들물에
맑은 그 모습에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이 비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자연적인 그런 어떤 예,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허물이 없는 그런 연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마치 가을 하늘 들물 맑은 물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머무름이 없다라고 하니까 텅텅 비어있는 저는 재라든가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무라든가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에? 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꾸 비워버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식은 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생명력이 없는 고모 그것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어찌 한의 고목과 같아서 망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데에 전일하나 전일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우리가 비어있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중생을 위해서 보살들을 실천해서 무주상 보시를 하면서 실천에 옮겨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을 통해서 불가를 이루라는 그런 쪽 얘기입니다. 망해에 전일하라고 하는 거겠는가? 망해라고 하는 것은 귀굴에 잠겨버리라. 멍청하니 사람이 서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무기적으로 그렇게 멍청하게 빠져버리는 것은 이건 불교인이 아니죠. 그것은 컴컴한 기굴에 빠져있는 것 같다. 선빵수자가 화두를 잊어버리고 자복에서 잠에 빠져버린 것을 흑사나 기굴이라.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껌껌한 기준 속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눈이 말짱멀짱하고 자복에 앉아있는데 화두가 전이르지 않고 무슨 오늘 불공이나 안 들어온가 돈이나 누가 갖다주지 않는가 시주금이나 안 들어온가 이런 생각 앉아있는 것은 이제 도거지요. 그러니까 중생의 살림살이는 수자라도 화두가 전일하게 일념으로 들려가지고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은 그런 업을 그 화두에 묶어가지고 불에 사질러가지고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복에 앉아있을 때 잠안 적에는 망상 피우고 또 망상 안 빌 때는 꾸벅꾸벅 졸고 또 초승달같이 활같이 허리가 딱 휘어버려. 해원스님같이 자복에 앉아있으면 금방 졸아. 해원스님은 그냥 활같이 휘어버려. 초승달같이 저기 저 태안사 노심은 24시간 공부를 하면 18시간 짜 18시간 24시 하루에 24시간이면 18시간 자복에 앉아놓으면 풀로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뭐 자복에서 자니까 뭐 20시간도 좋고 뭐 자니까 그냥 애들이 불만이란 말이야. 수근수근 자복에 앉으면 5분도 안 돼서 활같이 휘어가지고 자면서 18시간씩 짜자고 그런다고 막. 그 이제 말하자면 혼침에 빠져버리는 그런 불교는 아니다 이 말이야. 에? 보살이 마음에 비어버린 청정한 모습을 보고 보살도를 실천을 해서 해나가는 공부야말로 참 살아서 생동감 있는 그런 마음의 살림살인데 기굴에 빠져버리니 또한 보살에 머무른 곳이 아니니 만일 참으로 머물러 있는 곳일진댄 불의유주의 주하고 머무름이 있는 데에 의지해서 머무르지도 말고 머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다 중생이다 열반이다 생사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마음쪽에 어떤 공부를 안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든지 탁한 생각을 하든지 마음을 내가지고 머무른 것은 일단 집착한 거니까 머무름이 있음에 의지해서도 머무르지 말고
머무르며 없는 데 의지해 가지고서 또 머무르지 말며 또한 이것이 머무르고 머무름이 없는 중간치에 머무려야 된다는 중도의 의지에서도 머무르지 말아서 여시 주야니라 이와 같이 머물지냐. 그 참 힘들지요. 예? 힘들어요. 증도가에 보면은 우리의 참된 진여자성은 불가해 불가찬이라 가히 저 사람 마음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헐뜯을 수도 없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여자성의 청정한 자리는 저 사람이 살림을 잘 못 살아서 탁한 쪽으로 흐른 쪽으로 시비를 하고 살지만 진여자성의 본체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저 사람을 헐뜰 필요도 없고 불가찬이라 저 사람이 착한 일을 잘하고 자선을 행을 잘하고 뭐 베푸는 쪽이 훌륭하다라 해가지고 칭찬할 쪽도 아니다 이 말이야.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본래 청정한 비애인 당처를 떠나서 살림살이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꼬란 걸 더 넣었다고 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할 것도 없고 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그냥 그쪽에는 그냥 일단 지고 먹으려면 난리가 나버리대. 저쪽 유럽 쪽에는 난리가 나버려. 유럽 쪽에는 불가에 불가찬이라 진여자성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좋다 뭐하다 이렇게 보면 좀 사람이 순발력이 없고 또 그냥 뭐 뭘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순발력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뭐 그것도 탈이고 그렇지만 우리 본래 마음이 진여자성이 비에 있고 청정하고 거울 같고 에? 본 바탕이 그 바탕에 앉아서 참된 모습의 당체를 봐버린 사람한테는 불가해 불가찬이란 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괜히 객관적인 대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 진리 자체는 칭찬한다고 해가지고서 칭찬이 먹혀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을 헌다라고 해가지고 에 헐어질 소재가 아니라 이 말이야. 불교의 진여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그런 카테고리 속에 잡아넣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 논할 대상이 떨어진 그 자리인데 능과 소가 끊어진 자리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자리 한 모습 생명의 한 모습인데 단득본이언적 막수말이니 우리가 그 본래 우리 마음자리가 청정하다는 근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진리의 모습대로 이렇게 살 뿐이지 막수말이라 말을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여 바탕 자리 원래 청정한 우리 마음 원래 착한 자리 에 유교에서는 오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적에 이니에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성선 쪽으로 인해 바탕을 두고 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불성의 항청정한 그 자리 원래 그 자리에 어떤 시간과 공간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소소영령한 그 자리 제가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소소영령한 그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저 화장터에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으로 잠단 말이에요. 시간으로 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태어나면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제약을 받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시간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시간으로 잡지만 다시 화장터에 가가지고 무슨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까지는 그걸 공간으로 잡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과 공간을 비뚫고 있는 그 무언가는 우리가 그 자체가 소소영령하고 원래 청정하다는 자리입니다. 그걸 느끼고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입을 벌리니까 일단 시간 속에 시제 속에 내 모습을 나타내지만 강의를 안 하고 입을 이렇게 닫을 적에는 우리 자체가 내 자신이 공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한테 끼어서 뭔가 그 자리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느끼지 않습니까? 에? 에. 그 자체의 진여자성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비뚫고 있기 때문에 시제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시제에 걸리지를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걸린다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아까 같이 식랑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무명이 삐져져가지고 에? 이상에 태어나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대로 내 마음이 몸 안에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우주의 전체 한 덩어리라는 걸 모르잖아요 중생이라는 응? 예. 일단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은 우리 저 탐진치로 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응?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제약의 업의 제약을 받지만 내가 말을 하다가 다시 침묵을 지켜보는데 말도 하고 침묵도 지키는데 그거 묶이고 있는 거 있잖아. 응? 예. 그건 하늘이 딱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수수 억만 년 지구가 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구가 일단 생기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지구가 멸해가지고 없는 공간에 있다 다시 모습이 벌어질 때는 공간 아닙니까? 그 시간 공간을 삐차고 있는 한 물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진여자성. 그러니까 그 진여자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근본을 얻을지언정 막수말이라 말을 걱정하지 말으며 우리는 어떤 수행에 진도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상 사람들한테 공도 빨리 먼저 넣어야 되고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얼굴도 잘 생겨야 되고 에? 만날 결과적인데만 얽매여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행해지고 피곤하고 지 모습대로 못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지고 에? 자기는 자기대로 에이? 그런 속에 파장을 입고 죽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뭐 부처가 되겠다 무슨 뭐 관세음보살이나 보현보살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이가 응? 얼른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그저 한 모습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은 에, 꾸준히 가다 보면은 이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 아, 축구 선수도 그러대요. 예,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축구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보니까 대빵들은 그 비에 있는 공간을 알아. 호날두도 그런 것 같은 놈은. 예, 그게 선지식 아니겠어. 꼭 비에 있는 공간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다 이 말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무의미하게 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공이 여기 올 것이라고 호날두가 기다리고 있다가 발로 차나요? 에? 그 반야의 지혜도 마찬가지야. 에? 지혜를 깨달으면 식량의 물이 없어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비어 있는 공간이 있고 없고 간에 응? 비어 있는 공간이 청정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축구 세계도 그래. 노력하는 놈이 그 언제 그것도 우리 저 불자 박지성이 그놈 있잖아요. 응? 수천만 번 연습을 했길래 어떻게 이렇게 골키퍼 사타리 속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묘기를 집어넣냐면 펠레도 못하는. 예? 수비선수가 하니까 수비선수를 트리핑해서 따돌리잖아요. 예? 수비선수의 골키퍼, 포르투갈 골키퍼 가렸잖아요. 어떻게 트리핑해가지고 다리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그 답방들은 눈이 있으니까 무심으로, 무념으로 넣겠다 하고 넣겠어요. 그러면 안정환이란 놈은 그 페널티킥 실점할 때 보니까 한숨부터 쉬어. 못 넣으면 어쩌까 화려하게 집어넣어야지. 이놈 무슨 놈 반지를 키스를 하든지 뭐 그런 생각이 가지고 오니까 툭 차니까 받아버리지. 자기 평소에 배운 무심으로. 응? 무슨 놈 여기 꼭 불법이 우리 금강경 얘기 속만 불법 있는 거 아니라 그러한도 풀한 포개로 비어 있는 공간 진리를 보면은 에
그렇지만 내가 그런 얘기 한다고 지금 축구 선수 해가지고 골 집어 넣는다면 무섭잖아요. 에? 자기 처해 있는 환경. 에? 백정이면 백정, 공무원이면 공무원, 파출부면 파출부. 그 생활 속에서 비에 있는 지위를 깨달아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에? 박지성이 같이 골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뭐 무슨 놈 못하고. 그런데 다만 그 근본을 얻을 줄은, 이런 말들이 어려워. 이게 고전이다 보니까, 에? 에. 막 수마리 말을 근심하기 말지니.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지. 꼭 성공을 해가지고 대박이 터지고 벌고 그냥 그 비어있는 공간만 하면 그 얻어진 그런 것들이 또 파장이 와. 에? 파장이 와. 다 뭐 그 근본을 얻을지언정 말을 근심하지 말지니. 저런 거는 딱 해가지고 생활에 딱 접목을 해버려야 돼. 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원래 바탕이 청정한 유리 속에서 유리의 병이 청정한 유리의 병이 도배달을 먹은 것 같다. 우리 마음자를 여유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여유. 에? 우리 마음 알고 수행하고. 에? 청정한 맑은 유리병 속에 도배달이 그 유리병에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나 밖이나 밖이나 아니나 투명하게 청정하게 보인 거니까. 응?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체약 허공 물레 아니라 그 불가해 불가찬이라는 우리 진여 자성자리는 그 본체가 허공 같아서 물에 아니라 언덕에 자 물가에 자 애한이 없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응?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응? 해주에서 소가 염물을 먹으니까 에, 입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어. 에? 에. 왜 말이 배가 터졌는데 돼지 좌쪽 어깨를 뚫라는 거냔 말이야. 응?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놔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모습들이. 응? 자기 자신이 행복해 주려면 금강경의 무주상 보실에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본래 청정한 모습에 갖춰져서 둘이 아닌 모습으로 승화가 돼서 밖에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렇잖아요. 그 청정한 유리병은 보배스러운 탈을 녹음고 있는데 안에서 봐도 투명하고 밖에서 봐도 그 유리병이 보배의 달을 먹고 있는 것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에? 우리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 분리당처 상다면이라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다면이란 말은 깨끗하게 투명하다는 소리입니다. 응? 저런 걸 입고 음미라고 그러면 재밌어요. 재밌고 자기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강경을 배우고 정강에 앉아있는 그 상태의 정강에 참된 정률의 합률의 그 살림살이 마음이 앉아있는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청정하고 맑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금강경 들을 때만 청정하고 집에 가서는 들쑥날쑥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들쑥날쑥하고 그림자같이 보이는 것은 그 기생마음이고 에? 파란 하늘을 못 보고 파란 하늘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파란 하늘같이 살고 집착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멱즉지요 불가득이라 이놈은 물건 진여자성을 찾아보려면 지요 불가득이라 내가 가히 얻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모습입니까? 에? 에. 하늘과 땅이 그 속에서 나왔고. 에? 그 모습으로 찾아야 됩니까? 얻으려고 하면은 지오 불가득이라 내가 가히 얻을 수가 없어. 응? 얻을 수가 없어. 얻어집니까? 항상 나와 더불어 함께 그 앉아있는 그 자리. 당처를 여의지 않고 그 청정하고 맑다고 하지만
이놈의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는다고 하는 것인자. 지 모습을 지 거라고 한번 찾아본다는데 얻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망고벽담 공개오리라. 저 망고에 그 천년만리나 내려오는 산 중에 연못이 있는데 맑은 연못에 공개오리라 허공에 달이 떨어졌단 말이야. 제삼노녹시흥지라. 그 달을 건지려면은 많이 걷기 위해서 원숭이가 많이 죽었는데, 아, 저것은 건져서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욕에 의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에? 금강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니까 안 비우고 고생고생하다가 아, 이건 비워야 되는데 비웠더라면 부자지간에 열심히 살 건데 맨날 자식 허물만 얘기하고 나는 인류대학 나왔는데 너는 저질대학 나오고 집안 망신시키고 아버지 망신시키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놈이 탐진치가 버글버글는데 스키 타고 있는 칼을 가져가서 제가 아버지 죽이고 응? 할머니가 유엔이라니까 할머니도 죽여버리고 예. 그게 인류대학 나오고 교수 돼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뒤지는 거 아니야 지가 자살행위라 그런 것들이 예? 금강경을 알고 한 모습에 피해 있는 모습을 알았던들 애를 더 챙겨야지 더 자비를 베풀고 예. 부모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쪽으로만 자식한테 잔소리 해서 자식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한 모습으로 봐야지. 금강경의 한 모습. 에? 그렇잖아요. 그 마음은 찾아보려고 하면 불가득이라. 치부득, 사부득, 취할 수도 없고. 이 마음 어디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탐진치 부글부글하고 이것저것 좀 퍼내서 좀 내버리면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오늘 금강경 얘기 듣고 마음 비열하고 집에 갔는데 또 그냥 뭐 아들들, 식구들, 뭐 회사 일, 뭐 상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전화 오고 뭐고 그러면 또 그냥 혼돈이 돼가지고 들쑥날쑥 한다 이 말이야. 이 마음 좀싹 내버렸으면 이렇게 생각이 돼. 그게 비어져요. 안 비어지죠. 탁한 물을 원래 비고 없다고 하는 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버리면 그런 생각은 자연적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에? 그 맛을 알아야 돼. 치부득, 사부득, 취하려고 해도 그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사부득, 버리려고도, 제발 좀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버려진단 말이야, 부글부글 끓는 것들이. 그렇지만, 금강경을 읽고 정진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불가득 중에 치마득이라 가히 얻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스스로 저절로 뭔가 얻어진단 말이에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 없는 그 놈.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영가 현각 스님이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노래 속에서 자기 저런 고충을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깨달음의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중도에 의해서도 머무르지 말라, 유에도 머무르지 말라, 무에도 머무르지 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에? 에. 그것 때문에 금방 탁자 위에 올라앉으면 해원 스님 불전 놓을 텐데, 에? 그게 되냐 이 말이야, 응?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하고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법의 재물 등을 보시를 행해서 중생에게 이익을